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나란히 앞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과도 같은 현대차 투자 유치 협상이 과연 성사될지, 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마친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이라는 공론화 최종 결과를 받아든 광주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오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제출하면 광주시장이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이 찬성을 택한 만큼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입니다. 16년간의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광주 협치 행정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운명의 한 주를 앞뒀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 심사 소위가 모두 끝나는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노동계가 임금 등 두세 가지 사항에 대해 양보 없는 팽팽함을 보이자 이용섭 시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지역 노동계와 광주시가 마련한 투자 협약서 안에 대한 현대차 의견을 듣고 설득에 나섭니다. 노동계를 포함한 광주시 투자 유치 추진단은 다음 날인 13일 이 결과를 보고 막판 협상을 하고 다시 14일 현대차와의 마지막 단판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주 정치권의 광주형 일자리 기반 사업 상임위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